딸기로 유명한 청도 감을 말려 만든 감말랭이 되시겠습니다. 한 3, 4일 정도 나 숙성 씨 났다가 그러면 뭘 하면 이제 감말랭이가 다 우러나지. 그렇다면 간장에 빠진 감말랭이 맛은 어떨지? 고감이요. 짭짤한데 맛있어요. 짭짤한데 맛있어요. 별나다 진짜. 아, 보통 간장이 아니구나 이게. 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꽃감물을 넣어마예. 꽃감이 달다입니까? 네네네. 달지예. 예. 그 단맛이 안 우러나겠나 싶고 또 사람 몸에도 또 설탕물 넣잖아요. 설탕 넣으면 설탕 넣으면 감칠맛이 또 그대로 나잖아고. 어... 또 설탕 하면은 감말랭이 넣고 엿을 좀 넣고 그게 정말 낫지. 홍시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분 있어요? 예. 홍시가 아니고 감 꽃감이 들어가는데요? 꽃감 들어가요. 그럼 마찬가지. 그래도 마찬가지. 설탕 맛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안 들어가겠나 싶어요. 감의 단맛과 영양이 그대로 담긴 감말랭이를 넣어서 3일 동안 숙성시키면 일반 간장과는 격이 다른 달인표 간장이 만들어지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늘, 양파, 배 등 감칠맛 더해줄 가진 재료를 같이 넣어주고 나면 오호, 때깔부터 뭔가 달라 보이네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물엿까지 넣어주면 비로소 완성! 네, 이리 하이긴 애들 뭐 감말랭이 넣고 하는 거로 이랬다. 그다지 이것도 다 비밀로 내가 하는데. 역시 30년 경력의 달인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손님이 원하면 닭을 잘라서 요리하기도 하는데요. 닭 자르는 솜씨가 78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거침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손질된 닭에 달인표 특제 간장 양념을 듬뿍 부어서 익히기 시작합니다.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중간중간 특제 양념을 부어주는데요. 닭이 익어가는 동안 그릇을 따뜻하게 데우는 달인. 차분 그릇에 퍼면은 음식 식거든요. 이 그릇을 뜨끈뜨끈하게 한다. 그래 하면 이 음식을 담고 음식이 다 물다는 거죠. 그게 다 안 식거든. 윤기 좔좔 갈색빛으로 잘 졸여진 닭을 뜨끈뜨끈한 그릇에 양념까지 싹싹 긁어 푸짐하게 담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시골 인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손님상에 내어지자마자 음식도 그릇도 식을 새도 없이 기운 감추듯 사라지는 옹치기 닭. 먹고 남은 짭조름한 양념은 밥에 올려서 서걱서걱 비벼먹는 게 별미랍니다. 옹치기 닭을 먹고 난 후에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밥상 모두 잘 드셨습니까? 잘못인데. 예, 잘못인데. 난 무슨 욕을 해. 잘못인데. 마치 지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돌아가는 듯한 정겨운 풍경입니다. 달인이 이렇게 문을 닫으면 이곳은 이제 일터가 아닌 달인만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이렇게 문을 닫으면 장사는 끝났어. 끝난 거예요? 오.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맛있게 잘 잡았다고 하고 가실 때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달인의 따뜻한 정을 닮은 옹추기 덕에 올겨울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특이하고 희귀한 달인이 있다는 서울의 한 건물. 직원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바쁘게 일하고 있는 평범해 보이는 사무실인데요. 여기에 어떤 달인이 있다는 건지. 달인 찾아 사무실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그때 제작진의 시선을 끈 요것이 무엇인고? 전광판 곳곳에 새겨진 난 익은 가수 이름들과 노래 제목들. 오늘의 신곡이라고 된 건 뭐예요, 저거? 오늘 노래방에 업데이트된 노래입니다. 이게 무슨 회사예요? 과연? 아, 이게 노래방 회사입니다. 노래방 기계 만드시는? 네. 아. 위에 올라가시면 노래방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 아, 노래방 기계 회사였군요. 그런데 여기가 회사인지 노래방인지 방방마다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그 방 안을 들여다보니 번쩍거리는 기기와 화려한 영상의 화면. 마치 진짜 노래방에 온 기분이 들 정도. 황당하면서도 재미있는 풍경에 빠져있던 이때 어디선가 나타난 사람들이 각자 방 하나씩을 차지하고 들어갑니다.
노래방에 온 손님들 같기도 하고 갈수록